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요즘 밖에서 화장실을 잘 못 갑니다. 우연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캡처들을 보게 됐는데 화장실에 별 카메라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화장실마다 무슨 구멍들이 그렇게 많은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어정쩡한 자세로 이를 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있을 것 같아서 집 밖에서 화장실 가기가 항상 불안해요. 저번 주에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 카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 얘기를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다. 너가 예민한 거다. 너 요즘 너무 인터넷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제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절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정말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와, 이거는 진짜 예민한 게 아닌데. 일단 화장실 못 가 나는 그걸 왜 찍고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렇게까지 만연해졌잖아. 나 또한도 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못 참는 성격이라 다른 곳에서도 잘 하거든. 나도 모르게 이 약간 공손해지면서 셔츠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지. 여름에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야. 이런 데가 좀 불안하지. 뭐 펜션을 놀러 갔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화장실. 여기도 있을 때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요런 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남자친구도 이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알겠어. 찍히는 그 피사체가 거의 여자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친구한테 그렇다고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언행은 잘못됐다고. 너무 잘못된 거 같아. 예민해야지 내 몸이 찍힐 수도 있는 거니까. 남자친구가 약간 이해를 못한다고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솔직히 국산 야동은 거의 다 몰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구글에만 이렇게 쫙 나오고 뭐 심지어 얼굴까지, 얼굴이 그렇게 거의 박치듯이 계속 돌아다니고 그냥 찍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 예전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 무대할 때도 짧은 의상을 많이 입었단 말이야. 이게 치마라면은 치마 밑을 아예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라온 사진들이 있었어. 제가 치면은 항상 앞에 좀 나왔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안 예쁘고 그러니까 더러워. 그래서 회사에 있다가도 좀 이거를 어떻게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회사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약간 태도였었어. 왜 이렇게 당한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찾아보는 그 사람들 찾아보지 마. 그리고 되게 놀란 게 그거 사는 것이 그렇게 쉽대.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싸고. 심지어 막 이런 거 그냥 생수병, 몰카, 시계 막 이런 데 카메라, 발, 신발에 이렇게 딱 하는. 그래가지고 왜 걸어다니는 것 좀 이렇게 어색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데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 뒤질래? 너 맞지? 이러면서 바로 꽝 밟아야 돼. 앞발을 이렇게 꽝! 앞발을 꽝! 애초에 이거를 사는 것도 이렇게 쉽게 사는 게 말이가 안 돼. 이런 카메라를 사는 거는 용도에 대해서 이제 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그래.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아, 근데 남자친구분은요, 제일 예민하게 싫은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란 말이에요. 나도 의심하기 싫어. 여기에 몰카가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 사방이 이렇게 몰카에 막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우린 거길 살고 있는데 자기 몸을 지키려 하는 이런 본능을 예민하다 이런 말로 덮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덮지 마! 몰카는 취미가 아니고 범죄고 호기심이 아니라 병입니다. 그거 보거나 찍거나 팔거나 하는 시간에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고 햇빛 좀 봐. 구멍에 숨어있지 말고. 진짜 햇빛 좀 봐요, 여러분.